이번 영상에서는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사용자 대신 하드웨어를 운영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체제 OS라고 합니다. 개념적인 위치가 중요하죠.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컴퓨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차이를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네 가지가 있는데 단어들이 어렵지 않아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중 응답 시간에만 감소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은 인터페이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출력되는 자원을 공유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정도가 되겠네요.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 좀 많네요. 핵심 키워드들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괄 처리는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거고 실시간 처리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한 번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고 시분할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념이 살짝 어렵죠? 예를 들어볼게요. 세 사람이 있고 각각 처리할 작업들이 있습니다.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A는 3초, B는 8초, C는 1초가 걸립니다. 이걸 순서대로 처리하면 C는 1초짜리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11초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방식을 바꿉니다. 모든 사람의 작업을 1초씩 해주는 거죠. A 1초, B 1초, C 1초. 그럼 C는 끝났죠. A도 2초 남았으니까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엔 B만 집중해서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게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짧은 간격으로 번갈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나 혼자 사용하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중 프로그래밍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중 모드는 여러 시스템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겠죠. 마지막 분산 처리는 처리 시스템이 서로 떨어져 있고 각각 할 일을 한 다음에 결과를 합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기억장치입니다. 기억장치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 메모리죠. 이게 종류가 좀 많은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좋은 애들이 더 비싸고 안 좋은 애들이 더 용량이 큰 건 상식적인 거니까 계층도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기억장치도 종류가 많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6기가, 8기가 램 하는 게 바로 주기억장치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프로그램이나 컴퓨터가 꺼지면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저장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세이브죠. 반대로 보조에서 주기억으로 불러오는 과정이 로드입니다. 아무튼 주기억장치가 속도는 빠른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가상메모리입니다. 속도가 좋아지진 않고 용량의 확대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캐시 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고 버퍼 기능을 맡아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기억 장치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위치값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연관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관리 전략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언제, 어디에다, 어떤 데이터를 넣고 뺄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배치 전략을 먼저 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곳이 현재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인데요. 만약 25KB의 공간이 필요할 때 이 중 어느 공간에 할당을 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는 게 최초고요. 가장 딱 맞는 공간에 들어가는 게 최적, 가장 큰 공간에 들어가는 게 최악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단편화는 말 그대로 메모리 공간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공간이 작게 작게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단편화 크기를 구해볼까요? 24K의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 25K뿐이죠. 딱 맞으면 좋겠지만 1K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14와 6도 각각 15와 10에 들어가면 1과 4의 빈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생기는 빈 공간이 내부 단편화입니다. 다 합하면 6이네요. 그 다음 남은 12K의 작업을 할당하려고 하는데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이렇게 남는 공간이 외부 단편화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10이겠죠. 안에서 결정되는 빈 공간이 내부, 밖에서 결정되는 빈 공간이 외부가 되겠습니다. 단편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접해 있는 공간을 합치는 통합과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 합치는 압축이 있습니다. 아래 공간을 통합한다면 15와 45만 합치게 되니까 60이 되고 압축한다면 다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75가 되겠죠. 가상 메모리입니다. 어떤 놈인지 앞에서 살짝 얘기했었죠. 메모리를 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의 위치로 매핑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방법이 페이징 기법입니다. 가상 기억장치에 동일한 크기로 나눠진 페이지를 주 기억장치의 프레임에 할당하는 기법인데 매핑 작업을 위한 테이블이 별도로 필요하고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그먼테이션 기법은 다양한 크기로 나눠진 세그먼트를 할당하는 기법으로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간이 남는 내부 단편화가 아무래도 외부보다는 안정적이니까 페이징이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가장 안 쓸 것 같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 이건 예상이라 큰 도움이 안 되겠죠. 먼저 들어간 페이지를 먼저 교체하는 방법. 실제로 가장 오래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 참조 빈도가 가장 낮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 최근에 사용 안 한 페이지를 먼저 교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먼저 들어간 페이지를 먼저 교체하는 방법에 참조 비트를 추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에 나올 확률 높겠죠? 보통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페이지 부재 횟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자주 보입니다. 주기억장치의 프레임에 가상기억장치의 페이지가 없어서 불러와야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실기 기출 영상이나 스터디 카페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PCB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죠. 프로세스별로 가지는 고유의 데이터 저장소고 운영체제는 이 PCB를 통해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정보를 식별합니다. 이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인데요. 어떤 상태들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준비 상태가 됩니다. 스케줄러가 해당 프로세스를 디스패치하게 되면 실행 상태가 되는 거죠. 스케줄러는 프로세스마다 CPU 사용 시간을 정해주게 되는데 이 시간이 만료되면 프로세스는 다시 준비 단계로 돌아갑니다. 프로세스 실행 중 데이터 입력이나 출력 등이 필요한 경우엔 진행을 잠시 블록해서 대기 상태로 만든 다음 입출력이 완료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웨이크업해서 재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을 보여주고 중간중간 빈칸이 뚫려있는 상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들의 뜻과 흐름을 꼭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를 뜻합니다. 프로세스를 좀 더 가볍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수행되면서 병행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하고 운영체제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스케줄링하는 방법 또한 페이징 기법 마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케줄링의 목적은 당연히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겠죠. 스케줄링은 크게 비선점과 선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다른 프로세스가 특정 프로세스의 CPU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통 영어 약자로 되어 있는 종류가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FCFS는 그냥 순서대로 할당을 하는 방법이고, SJF는 실행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먼저 할당을 하는 방법, HRN은 우선순위 계산 공식을 통해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많이 기다리는 만큼 우선순위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선점에서도 두 가지 약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SRT는 SJF와 같은 개념인데, 선점이다 보니까 실행하던 도중에도 우선순위를 체크해서 CPU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은 제가 앞에서 시그널 시스템 예시로 한번 말씀드렸죠. 정해진 시간만 진행하고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병행이라는 건 같이 실행된다는 뜻이죠. 다중처리, 분산처리 같은 동시 수행이 필요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병행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만 특정 시점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점을 임계 구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원을 임계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계 영역에 관해서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동기화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임계 구역이나 동기화처럼 하나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점유하는 것을 상호 배제라고 하는데요.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상호 배제를 해버리면서 생기는 상황이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발생 조건과 해결법은 암기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환경 변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시스템 설정 값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환경 변수 표시 명령어는 실기보다는 필기에 좀 나오는 편이고요. 실제 외워야 하는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책 보고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체제를 좀 다뤄보겠군요.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졌고, 그래픽을 사용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PMP, OLE 등의 기술 편의를 제공합니다. 다른 운영체제와 달리 윈도우즈는 단일 유저 지향적인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이전 세대의 운영체제가 MS-DOS인데요. 문자를 사용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파일 시스템에 트리 구조를 도입한 모델입니다. 아마 문제는 DOS보다는 윈도우 쪽이 비중이 더 높겠죠. 유닉스는 C언어로 작성된 대화식 운영체제입니다. C 언어의 특징인 이식성을 그대로 가지며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CLI와 커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암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마지막 리눅스입니다.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유닉스와 호환이 완벽해서 멀티태스킹과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강력한 텍스트 기반 운영체제입니다. 다른 용어나 문구들도 좋은 특징이지만 리눅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무조건 오픈소스, 유닉스 호환, 멀티태스킹 중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물론 다 외우면 제일 좋고요. 유닉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특징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유닉스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바로 커널과 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커널과 쉘은 유닉스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의 관리랑 관리는 모두 담당하고 있죠. 쉘은 명령어 입력기, 해석기라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적절한 내부 명령으로 변환하여 커널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죠. 쉘 스크립트도 중요한데 이건 유닉스 마지막에 따로 언급을 할게요. 이 밖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유틸리티가 유닉스 운영체제에 포함됩니다. 유닉스는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블록이라는 독특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길지만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편하게 외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부트 블록은 부팅이 필요한, 슈퍼 블록은 전체 정보, 아이노드는 파일 정보, 데이터 블록은 데이터 정도로만 연결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문제는 이거죠. 명령어는 필기고 실기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드릴 팁도 없고요. 책 보고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쉘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명령어, 변수, 제어문 등으로 구성이 되고 쉘이니까 쉘 명령어, 스크립트니까 컴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면 한 번에 모두 실행되니까 일괄 영어로 배치 파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